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김동훈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에 한 차례 했었던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에 대해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이 어떤 운동인지와 무엇에 집중하며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하체 운동 몇 가지도 같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편심성 수축 후에 곧바로 수행되는 동심성 수축에 의해 일어나는 빠르고 파워풀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는 부상을 방지하고 신경근개의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스텝업입니다. 박스 위로 한 발을 올리고 교차하며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박스 위에 있는 다리로 박스를 강하게 밟아 누르며 높이 점프합니다. 공중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다시 착지합니다. 착지 후 다시 빠르게 또 점프합니다. 여러 번 반복 수행해 주고요. 착지 시에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를 잘 해야 하고 착지되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박스에서 착지 후 높게 스쿼트 점프를 하는 동작입니다. 박스에서 앞으로 뛰어내리며 착지합니다. 착지하면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내려 착지 동작을 만들어주고 다시 팔을 높게 올리며 높이 점프합니다. 마찬가지 착지 시에 안정되어야 하고 착지 시간은 짧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박스에서 착지 후 앞으로 롱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착지 후 앞으로 멀리 뛰게 하듯이 뛰어줍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 점프입니다. 허들이나 박스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은 후 스쿼트 점프와 롱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반 동작으로 앉았다가 점프해서 장애물을 넘습니다. 장애물 넘어 착지 후 다시 빠르게 위로 점프합니다. 똑같이 장애물 넘은 후 앞으로 멀리 점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착지 시간, 즉 편심성 수축에서 동심성 수축으로의 전환하는 시간은 짧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착지할 때 몸이 안정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동작은 장애물 점프 후 앞으로 빠르게 스프린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장애물을 넘은 후 착지와 동시에 빠르게 스프린트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동작들을 앞으로만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또는 회전을 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앞으로 뛰어 착지 후 점프하며 회전, 착지 후 방향을 전환하며 롱 점프, 또 착지 후 방향을 전환하며 스프린트 동작.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신전 단축 사이클을 적용하면서 연습해 보십시오. 다음은 상체 밀기입니다. 파워풀하게 미는 플라이어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자세에서 팔을 굽혀 바닥과 가깝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밀어 몸을 바닥에서 띄우는 동작입니다. 공중에 떴다가 다시 푸시업 내려간 자세로 착지하며 다시 또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역시 착지 후 바로 강하게 지면을 밀어내야 합니다. 어깨에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척추의 정렬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4회에서 6회 정도 실시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이 힘들다면 먼저 밀어내는 동작부터 해보세요. 가슴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바닥을 강하게 밀어 푸시업 준비 자세로 빠르게 올라옵니다. 또 착지만도 해봅니다. 무릎을 꿇고 몸통을 정렬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떨어지며 푸시업 내려간 자세로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부분 동작이 연습이 되면 연결해서 여러 번 반복 수행해보세요. 플라이오메트릭은 관절의 안정성과 몸통의 안정성이 꼭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하고 그냥 무작정 힘들게 반복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른 자세에서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연습해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